아우 퇴근 시간이구만. 빨리 집에 가서 맥주나 뜯어서 뜯으면서 야구나 봐야겠구만. 아하. 어이 뒤에 저거 돈 냄새 나는 건 뭐지? 만 원이잖아. 어휴 만 원을 주었잖아. 어휴 만 원을 주었잖아. 아유 야 이런 이득이 있나. 어휴 개이득이야 개이득. 아 야 오늘 운이 좋으려나 운수가 좋으려나. 오늘도 회사 일도 잘 끝나고 또 만 원까지 주우니까 완전 기분이 좋구만. 호호호. 야 집에 가서 이거 맛난 거 먹어야겠다 만 원으로. 야 아 이거 뭐 하는 거지? 아이 아저씨 뭐 돈이 전시돼 있네. 아 예. 아 손에 그거 들고 있는 거 뭐야? 아 이거 오다가 주웠습니다. 이거 얼마인데 얼마? 만 원이요 만 원. 아 만 원. 아 아저씨 내가 얼굴 보니까 돈복이 네. 있어. 돈복이 있다고요 제 얼굴에? 네. 저 성형수술 했는데 돈복이 있을려나? 아 있어 있어. 아 그래요? 아 이거 복권 한 장 어때 아저씨? 어, 럭키 행운 복권이잖아. 아 이거 한 장에 만 원인가요 그럼? 아, 딱 만 원, 딱 만 원. 어, 아, 그럼 이 만 원으로 복권 한 장 살까? 어, 아, 그래 오늘 돈도 줬고 오늘 운도 좋았으니까 느낌이 좋다. 그래, 아저씨 그럼, 얼굴 보니까 돈이요 막 들어오게 생긴 얼굴이라니까. 아, 그런가요? 아, 그러면은 저 만 원으로 복권 한 장 살게요. 아, 좋아 좋아. 아, 그거 무조건 당첨될 거야 아마.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왠지 복권에서 뭔가 느낌이 좋단 말이지. 야, 주운 돈으로 복권도 사니까 이거 완전 다 공짜구만. 이거 돈이 들어오려나 진짜? 호호호호호. 아, 그나저나 복권 들어오면 뭐 하지? 일단은 차도 사고 집 대출금도 갚고 그리고 바둑이 어? 바둑이도 또 이제 새로운 친구가 필요할 테니까 강아지도 입양하고. 야, 이거 복권 당첨될 것 같아 느낌이. 아유, 저 왔습니다. 아이 범수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아주 기쁜 소식이 있다고. 어, 어 뭐야 어 아빠 다녀오셨어요. 유래야 배고파 배고파 어. 배고파. 아 그래 아 여보 나 오늘 말이야 정말 운이 좋은 날이야. 무슨 일이야? 오늘 부장님한테 칭찬도 받고 오늘 퇴근길에 만 원을 주었는데 그 만 원 어딨어? 어? 아 그 만 원 있잖아 그 만 원으로 내가 말이야 럭키 행운 복권을 샀다고. 아 복권. 아 돈 낭비했네 돈 낭비했어. 아 뭐야 만 원 버리고 왔잖아 아빠. 뭐야. 복권이 뭔데? 복권이 뭐냐면 일단은 복권을 사서 그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번호를 내가 이 복권에 써져 있는 숫자를 맞추면 이거 얼마 주는 거냐 이거 30억을 준대. 30억을 1등이 30억! 30억! 근데 아빠 한 번도 그거 해본 적 없잖아. 아 그치 우리 안 되겠지 뭐. 내가 당연히 안 되지. 아니야 될 거야. 왠지 느낌이 좋단 말이야 왠지. 요리야 그럼 내가 복권 당첨되면 요리는 뭐 갖고 싶니? 아 나는 토끼한테 대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 내가 그럼 아빠가 복권 당첨되면 토끼 5,000마리 사줄게. 어? 5,000개 살게 5,000개. 봄수는 뭐 복권 당첨되면 뭐 갖고 싶어? 나 아, 건담. 건담? 그래 그럼 내가 건담 5,000개 사줄게. 오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아, 좋겠다 복권. 여보는 뭐 갖고 싶어? 만약 내가 복권 당첨되면 내가 다 사줄게 그냥. 나는 일단 집하고 차하고 성형수술하고 아 근데 여보 신상화가 여보가 성형수술하면은 30억이 들어가요. 안돼 뭐라는 거야? 뜯어고 침대가 너무 들어가. 많아. 어, 안 돼. 아, 어쨌든 이거 복권 있잖아. 내일 모레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내일 모레 확인해 보자고. 왠지 느낌이 좋단 말이야. 좋아. 아유, 오늘 회사 쉬는 날이었지. 아유. 아 집에 내려가가지고 오늘은 뭐 할라나. 아 여보 여보 나 목이 너무 말라. 물 한 잔만 줘봐요. 알았어요. 오늘 애들 쉬는 날인데 오늘 애들은 뭐 할라나. 아빠 왜
제가 오늘 일찍 일어나서 저기 앞에 신문 온 거 내가 가져왔어요. 신문이야 이거 신문? 아, 잘했지. 그래,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겠구만. 잉여마의 도시 월간 신문. 더블 럭키 행운 복권 당첨 번호. 어? 잠깐만. 아, 오늘 복권 당첨하는 날이잖아.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복권을 내가 저기 위에다가 서랍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에, 뭐 맞을 일은 없겠지만 뭐. 엠, 엠. 봉수 아니 또 자나? 엠. 자, 뭐 복권 그 당첨 그거 봐야겠다. 신문 펼쳐볼까? 아, 야 봉수야 빨리 그 앉아봐 앉아봐. 뭐야 뭐 하는데? 내가 저번에 그 어제 어? 아빠가 그 복권 샀잖아? 아 맞다. 오늘 그 결과가 나왔네. 아 맞다 이거 봐. 네 아빠도 근데 기대 별로 안 해. 3등이나 뭐 4등 되면 뭐 3천원 주나 4천원 주나. 에이 그 정도만 나와도 뭐 꿀이지 꿀. 아, 그럼 그럼 그걸로 이제 뭐 맛있는 거 다 먹지 뭐. 분명 만원을 주고 샀는데. 에이 그럼 그럼 뭐 복권은 다 읽는 맛에 하는 거야. 기대감에 하는 거지 뭐. 아 더블 럭키 행운 복권 당첨 번호 13. 내 거는 13. 09. 내 것도 09. 02. 안 되겠지. 02. 아니 뭐? 28. 내 것도 28. 마지막 29. 어? 내 것도 29. 거짓말이야 말도 이럴 수가. 왜 1등? 1등이야 그럼? 아빠? 1등이야 1등이라고 1등. 아니 이럴 수가. 잠깐만 잠깐만. 문 닫아야 돼 문 닫아야 돼 문 닫아야 돼. 빨리 누가 오는지 아냐. 빨리 우리 집 빨리. 아 잠깐만 우리 집이 못 닫아. 닫아 닫아 닫아. 문제가 뭐냐. 요리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잠깐만 뭐 진짜 1등인가 이거? 잠깐만 다시 뭐야 블랙카메라 아냐? 아냐? 아니 잠깐만 진짜야? 어 진짜 맞다니까. 진짜예요? 똑같아 똑같아 번호가 똑같다고. 여보 자랑하자. 여보 자랑하자. 자랑하면 안돼 자랑하면 돼 애들 자랑하면 안돼. 야야 얘들아 컨텐츠 컨텐츠 누가 보면 안돼. 왜 남들이 알면 안돼? 아 남들이 알면 안되지. 남들이 알면 안돼. 안돼 잠깐만 여보. 어 1등 당첨금이 무려 30억이야 30억 30억이라고.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 부자. 아빠 30억이면 얼마나 많은 30억이란 거야? 30억이란 말이야? 30억이면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어 100채는 사요 100채. 아니 그치? 500채는 살걸. 그리고 이제 봉수야 토끼인형 500개는 살 수 야 5억만 개는 살 수 있지 않을까 토끼인형. 그럼 봉수야 그 봉수가 좋아하는 어? 레이싱걸들이 맨날 너를 학교에 데려갈 거란다. 너 이제부터 부자라고 봉수야. 좋았어. 요리야 너 가지고 싶은 거 없어? 아빠가 다 놔줄게 그냥. 나 토끼기 고급 한정판. 에이 그런 걸로 뭐 만족이 되겠어. 내가 그러면은 우리 집만한 토끼 인형 하나 사줄게. 좋아. 야 얘들아 일로 와봐. 얘들아 이거 근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알겠지? 맞아 당연하지. 말하면 야 요리 알겠지? 그걸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말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어? 뭐 돈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야. 알았지? 근데... 절대 말하면 안 돼. 맞아. 절대 안 돼. 봄새야 한번 연습해 볼게. 이 집 나 다른 사람이야. 아 이 집이 복권 당첨 됐다면서요? 정말인가요? 봄수 씨? 아니에요. 저희 30억밖에 없어요. 가주세요. 30억밖에 없다고 하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얘들아. 여보. 그러면 말이야 이거 복권 우리 그 돈을 언제 찾지? 오늘 찾을까? 오늘? 오늘 찾아? 그럴까? 그게 좋겠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 일단은 나는 서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별장을 짓겠어. 뭐야 누가 와서 야 누가 온 거니 누가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알고 온 거 아니야? 야 요루야 니가 나가봐 우리 나가보자. 야 봄새 니가 나가봐. 애들 안녕 선생님이야.
네 선생님 왜요? 아 그냥 가정방문 차 와봤어. 지나가던 길에. 아 근데 저 지금 바빠요. 부모님도 바쁘시고. 나 아, 지금.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저희가 좀 바빠서 나중에 올 수 있을까요? 그치 얘들아. 오늘 맞아요, 정말 저희... 중요한 가정방문이라. 저희 지금 복권 1등 당첨돼서 바쁘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그뭐 애들이 보는 그 만화 영화의 만화 영화 1등이 당첨돼가지고 그뭐 상품을 준대요. 난또뭐 복권 당첨됐으면 등골에 빨대 꽂고 빨아먹으려 그랬죠. 뭐 그런 말씀을. 야야야 말하면 어떡해 얘들아. 야 말하면 안 된다니까.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 안 돼서 여보 말 안 해 또. 여보 애들아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이 돈 찾으러 가자 얘들아.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정말 자연스럽게 가야 돼. 티나면 안 돼. 티나면 안 되더라. 자, 빨리 가자 얘들아. 티나면 안 돼. 티나면 안 되니까 기어서 가야 돼. 너무 티나는 거 같은데. 아야야야야야, 난 정말 자연스럽게 걷고 있는 걸. 복권. 아 복권이라고 말하고 하지 마. 30억이라고 말하지 마. 조용히 말해. 누가 알면 아주 큰일 난다고. 말해. 이거 들으면 안 돼. 1등. 여보, 그 뒤로 걷지 마. 자연스럽지가 않잖아. 아이, 무슨 소리야. 옆에. 야, 봄선 왜 누워서 걷지 마. 자연스럽지가 않잖아. 누가 봐도 복권이 당첨된 거 같잖아. 복권 당첨됐습니다. 아니. 옆집 아줌마. 입이 정말 싼 옆집 아줌마잖아. 아니, 이럴 수가. 여름아, 어디가? 가족끼리 어디 재밌는데 놀러가나 봐. 여보 빨리 말해. 아니 별건 아니고 그냥 은행에 볼 일이 좀 있어가지고. 여보 은행이라고 말하면 어떡해. 누가 너 복권 당첨된 거 같잖아. 야 보는 거야. 아줌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산에 올라가요. 예 산에 올라가요. 예 아빠 우리 빨리 30억 받으러 가자 빨리. 받으러 갈게요. 조용히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아야 아줌마 안녕히 계세요. 야 빨리 와. 빨리 도망가. 어떡해 안 거 아니야? 아니야 모를 거야. 여보. 아무래도 저 뒤에 수상한 사람이 우리 따라오는 거 같지?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걸으니까 저 사람도 천천히 걷고 우리 비행하는 거 아니야? 우리 복권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이거? 우리 아빠 우리 복권 1등 한 거 들치킨 거 아니야 이거?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뭐냐고 저거? 뭐야 앞에는 뭐야? 앞에는 뭐야? 앞에 뭐가 있는데 앞에 뭐야? 자기야 나왔쩡! 뭐야? 자기야 나왔쩡! 오늘은 뭐하고 놀까 자기야? 저기요 오늘은 노래방이나 가자. 에 알았어 자기야 가자. 뭐지? 아니 여보 커플이었나봐. 아유 다행이네. 저기 앞에 복권이야 복권 상점. 가서. 여보 절대 어색하게 행동하지 마. 진짜 부자연스럽게 하면 안 돼. 알았어 얘들아 내 아빠가 30억 받아올게. 이거 기다리고 있어. 아저씨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 복권 나갔잖아요. 예. 거기서 내가 1등이 됐네. 1등. 아 진짜야? 네 이거 봐보세요. 1등 됐어요. 30억. 아 럭키 행운 복권. 아 네네. 네 이거 맞아요? 네 1등 했어요. 1등 봐보세요. 신문에 써있더라고. 신문. 아 이거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건데. 네 아저씨 이거 잘 봐봐. 이거는 더블 럭키 행운 복권이잖아. 더블. 아 신문에 써져 있는 게 더블 럭키 행운 복권. 그러면은 제 거는 럭키 행운 복권? 다른 거야. 다른 복권 회사라고요? 두 서로? 그럼 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그럼 저 몇 등이죠? 뭐 꼴등이구만. 뭘 하지도 못했네. 뭐 등수에 들지도 못했네. 여보 아빠 30억 받았어? 어떻게 됐어? 왜 꽝이래 꽝.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꽝이래 꽝이라고.
아빠 혼자 가지려고 지금 뻥친 거야. 아니야 꽝이네. 봐봐 여기 내 거는 럭키 행운 복권이고 신문에 나온 건 더블 럭키 행운 복권이라고. 안 와. 안 돼. 안 돼. 역시 내가 운이 좋긴 개뿔.